네, 안녕하세요. 에코뱅 해설강입니다. 29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에 풀었던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스와 동일한 문제인데요. 퍼셉 도플러를 통해서 마이트라이 밸브 이완기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딜라티드 카디오마이패스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다 기본은 EAB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AB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91번의 정답은 그레이드 1인 A번으로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292번부터는 이제 제한성 심근경증을 넘어가게 돼요. 이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성 심근경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레프트 벤트리클 아트리움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심장 근육층에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시스라고 한다면 아밀로이드 성분이 심장 근육에 침착이 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수축력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완이 똑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틀이 딱 만들어져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틀을 짜인 상태에서 수축해서 내보내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클의 사이즈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완장애가 있기 때문에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아트리움이 커져 있는, 딜라테이션 되어져 있는 영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심장 근육층에 스펙클처럼 뭔가 침착되어져 있는 다른 에코도가 관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완기 장애가 있게 되는데, 앞서 배웠던 두 가지는 그레이드 1이었잖아요. 제한성 심근경증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마찬가지로 제한성 파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E 파형과 아주 작은 A 파형 또는 A 파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이완기 파형 자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벽이 좀 두꺼워져 있고 극심한 이완 장애와 수축 기능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주변에 뭔가 침착되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부터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뭐가 침착되는 질병들이 제한성 심근경증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압축성 심낭염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한성 심근경증은 심장 근육층에 생기는 거고요. 압축성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쪽, 페리카디움 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심장 바깥막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은 근육층에 생기는 것이냐라의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제한성 심근경증의 대표적인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세 가지가 보통 많이 다뤄지는 제한성 심근경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딜라티드 카디오마이패스와 연관될 수 있는 확장성 심근경증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장성 심근경증은 뭔가 좀 중독된 느낌 있잖아요.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좀 만성적으로 중독기가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딜라티드로 연관 짓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표적인 아밀로이드시스에 관련된 파인딩과 연관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나왔다면, 아, 이거는 제한성 심근경증을 나타내는 문제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 BC, D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딜라테이션 어센딩 에올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말판 신드롬 같은 또 뒤에 설명드릴 텐데, 말판 신드롬 연관되는 어떤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293번의 정답은 A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벤트리큘라 월이 두꺼워지고
이게 아밀로이드 성분들이 밸브를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성분을 방해를 해서 여러 가지 밸브의 역류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심근경색 때문에 페리카르디아 이피전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아밀로이드시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지금 봤을 때, 만약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은 조금 더 밝게 하는 영상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띄게, 전체적으로 뭔가 밝은 반점들이 관찰이 되고, 여러 가지 단서들을 나열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레프트 아트리움이 커져 있다, 그 EAB는 뭐 제한적인 파형을 나타낸다, 이런 추가적인 단서가 나타나면, 아밀로이드시스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영상적으로는 물론 워낙 비슷한 파인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히스토리를 참고하는 것이 또 좋은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2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철색소 침착증이라고 해서 이런 성분들이 심장 근육에 침착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한성 심근경색인데요. 보통 이제 버인교제나 다른 쪽에서는 이 질병을 제한성 심근경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 제한성 심근경증과 관련된 보기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마지막은 딜라티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심근경증들이 장기간 진행되다가 나중에 심근 자체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딜라티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에 제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두 가지 보기가 같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2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이제 사르코이드 하트 디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스에 연관지어지면 제한성 심근경증과 연관되는 그런 키워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제한성 심근경증과 비슷한 상황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A번 보시면 이거는 에이시메트릭하게 셉탈이 두꺼워지는 것은 비유성 심근경증의 파인딩이고 C번은 말판 신드롬과 좀 가까운 파인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컨센트릭하게 두꺼워지는 것은 오히려 시스템 하이퍼텐션이라든지 에이오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파인딩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네, 이제 임페로 메잘 쪽에 애니리즘이 형성되는데 이두 가지는 좀 키워드로 같이 좀 짝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성 심근경증에서 임페로 메잘 쪽에 생기는 애니리즘을 포함하는 타입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은 이제 제한성 심근경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어떤 애니리즘이 형성하고 있다면 사르코이드 디지를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